이번에는 이제 투표 용지 관리도 문제 있었지만 투표함 관리도 문제가 컸죠. 네. 이 투표함 문제가 이제 곧 뭐 투표 용지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6.13 때 이거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형사 고발도 해놨습니다. 이 투표 관리관을. 네. 그래서 제가 형사 고발을 두 건을 했는데요. 하나는 이번에 석천동 봉인지 이렇게 떼어낸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해놨고요. 그리고 이 가짜 투표함에 대해서 고발을 해놨는데 이거 10월 2019년 10월 달에 고발했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. 자, 문제가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 제가 설명 많이 드렸는데요. 요 잠금핀. 예. 잠금핀만 봐서는 정상적인 투표함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리고 잠금핀을 봉인지가 덮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투표함이 열려요. 왜 열렸냐? 이유가 있었던 거죠. 이 잠금핀이 소용없는 거예요. 왜요? 여기에 잠금핀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라는 거거든요. 이건 투표함이 아닙니다. 사전투표함 자루형 사전투표함이라는 그 투표 자루를 올려놓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거기에 또 안내문까지 잘 돼 있는 게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는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. 예, 이 받침대는 붙이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어차피 함을 들어 올릴 것이기 때문에 자루를 안내문까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함에 받침대에다가 이 투표관리관이 봉지를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인데 여기서 나온 용지는 그 일반 투표 본 투표함 그 본 투표의 용지가 나온 거예요. 당일 투표. 네, 이게 이제 위례 일 투표소인데 당일 투표. 6월 13일 당일 투표의 용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. 2018년 6월 13일. 자,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또 상상할 때는 이걸 투표관리관이 사용했겠느냐 하는 거예요. 버젓이 안내문이 다 있는데 봉인지를 붙일 때 투표함 받침대라는 안내문도 있고 또 잠금핀을 꽂을 것도 없고 그거를 함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봉인지를 붙였겠나 이게 정상적인 투표관리관이라면 쉽죠. 공무원인데요. 네, 공무원이 그럴 일을 할 일은 없다.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정선거범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겠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이것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 투표관리관을 고발하면서는 당신은 이실 짓고 해라. 내가 한 게 아니다. 내 서명이 아니다. 그럴 줄 알았어요.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. 본인 서명을 맞고 자기는 본인은 정상적으로 단순 실수였다.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. 단순 실수. 공무원이 이걸 단순 실수라고 할 일이 없거든요. 공무원한테 이렇게 안 하죠. 네.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 그래요. 여기에 잠금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. 잠금핀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, 이제 일종의 경첩이라고 해야 되겠죠, 경첩. 예. 요렇게 경첩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. 요렇게.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딱 사이에 걸고는 네, 요게 잠금핀이 들어가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기를 니퍼를 이용해서 끊어서 끊어가지고. 예, 여는 거죠. 이게 정상적인 함의 구조인데 이게 그러니까 위로는 위에 커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여기는 없는 거죠. 없습니다. 이런 함이 사용되어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과가 130대 1. 네. 99%. 그 다음에 24대 1. 25명 중에 24명이 특정 정당.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때도 너무 놀랬고, 자,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, 이런 부정선거가. 근데 이제 오늘 잘 보여주셨는데, 이게 되게 이 장면만 보면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,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있기 때문에, 네. 그 사이로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.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. 그렇죠. 이게 바로 가짜 투표함의 존재. 옆으로 조금만 당겨 보시죠. 예, 네, 요게 딱 이 안에 가게 들어가는. 그렇죠. 거. 요 잠금핀이 요로 그렇죠.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예. 네. 아,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투표소고 개표장이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선거입니다. 그 참 밥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.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는 제가 5구 보궐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 제보 전화를 받을 때는
선관위 내부에 익명의 제보자입니다. 뭔가 의견 충돌이 있더라. 그랬어요. 의견 충돌이.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것이 18년도 이렇게 6.13 선거를 치르고 하면서 이제 그런 반대 목소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번에 4.15 총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반대할 세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선관위는.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. 네. 그러면 선관위 조직이 뭐 한 3천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네.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. 네.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. 네. 이런 존재를 알려드리고요. 네.